네이션스컵 데이스리 15번째 매치 미라마에서 시작했습니다. 임팔라를 지나서 프리즌 바이델마르 쪽으로 가는 비행기 경로예요. 네. 대한민국은 차량 타고 오 로스네오네스. 야 이거 조금 쉽지 않은 자기장이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서클 안에 좀 많은 팀들이 네 벌써부터 이거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죠. 핀란드와 태국 제외하고는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네. 자 지금 여기서는 도망가요. 야 이걸 아니 잠깐만요. 야 이걸 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네. 네. 아 이걸 납치까지 하네요. 테이블 치꾼네요. 인도네시아 선수들 이렇게 되면 화가 좀 잔뜩 나죠. 그럼요. 네 같은 팀원이 이렇게 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네. 네, 정말 스무스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브라질이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리듬을 찾다라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 분위기를 다 끌어올린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잡아 오! 헤디! 복수 복수! 오! 화가 났어요! 잔뜩 났죠! 감히 우리를! 자 2등 한번! 네. 태국도 지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콜리시아 선수가 조커 선수를 잡아냈고요. 네. 자 이어서 지금 헤이븐 선수까지 끊어내고 있는 키드엑스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건 나이 뺄 수가 없어요. 돼요. 자 이거 맞고 수류탄이라서 타이밍 어긋나면 오네.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팀원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 우측으로 도망간 이 인원에 대해서 빠르게 백업을 불러야죠. 자 성강 먼저 때리기. 자 위에서 오미치미치. 자 방향 바꿔주고 연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은데요 진짜. 움직임 좋아요. 자 들어오는 게 일곱 발. 일곱 발인데요 근데. 아 이거 네, 근접전에서 굉장히 잘 싸워 인도네시아. 야 테디. 자 LFP. 자 잡아야죠. 3대1이니까요. 3대1이니까요. 리듬국에는 호재. 리듬 끊어야 돼요. 독일 한입 쏙. 네, 막지. 오, 헤디가 무너졌습니다. 설마 LFP. 오, 이거 3대1에서 잡아내나요? 아, 브라질. 나 지금 2위 팀이. 야, 인도네시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독일은 또 다시 전멸 위기. 자 이동환 선수. 네, 독일 또 다시 전멸이에요. 근데 이게 본인들이 먼저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못 봤어요. 오른쪽 못 봤어요. 이거 전멸주다 당했습니다. 전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뭐 다 따로 있다가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독일에 끊어버렸고. 자 남은 선수 이제 한 명이에요. 헤인즈 선수밖에 없죠. 차량 아래쪽으로 확 쏠리는 자기장 한번 나와주나요? 아니면 시가전 쪽으로 가나요? 시가전이 가능성이 높긴 해요. 시가전이네. 네 이거 시가전 당첨이고 아르헨티나가 빠지게 되면 그 움직임을 도로를 통해서 빠르게 찌르는 방법이 주요해 보이거든요. 사건 사고가 있었던 자기 혼자 있어요. 네. 혼자 있어요. 자 이거 지나갈 생각이에요. 무시할 거예요. 언덕 위쪽으로 간 다음에 로스네오네스 안쪽을 쳐다볼 수 있는 고지대를 보고 간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동선을 꼭 만들어주세요. 잘잡고 나와요. 살아야죠. 벨모스 멈춰. 네.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조금만 더. 아, 미니라서 살았어. 아, 진짜 천만 체력 1위예요. 다른 선수들은 안쪽 봐줘야 돼요. 안쪽. 네, 맞습니다. 딴 데 필요 없습니다. 안쪽에 앞에 5층 빌딩 비어 있으면 그거 먹어야 돼요. 체력 1등. 네. 자, 자기장이 좀 오른쪽으로 한번 좀 와줄 때가 좀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진짜 한 번도 지금 따라도 안 왔습니다. 네. 한국 쪽으로 오늘은 진짜 알았거든요. 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번에라도 이제 한번 오늘 마지막인데 와서 오른쪽으로 한번 와서 좀 인사도 좀 하고 오른쪽으로 한 이 정도면 뭐. 야, 이 정도면. 아, 근데 이게 다음이 너무 중요해졌는데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거의 없어요. 이게 네. 한 번에 투기조 정도 나와 줘야 한 번 더 강하게 푸시가 되는데. 자, 위로 좀 던져 주고 있는데. 체력 절반. 한번 더. 한번 더. 끌어낼 수 있는 장면 나오나요? 자, 연막탄 뿌리고 이제는 인파이팅. 핀란드는 대한민국의 좀 라이벌 점수격 차이 단 2점. 네, 성광탄. 자, 차클로프. 차클로프 들어갑니다. 해주나요? 자 위에서 2층에. 아 근데 디거가 있다. 자 지금 잡아내면서 일단은 네 앞쪽에서 지금 백업해주고 있는 그 사격구만 지우면 화킬 찍으면서 일단 한 번 더 손. 네, 차이니즈 타이페이도 차클로프.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거 받아 먹으러 옵니다. 네, 소리 그 이질감을 느껴야 되는데 오케이 봤어요. 됐습니다. 와 이거 진짜 알았어요. 네, 철문이라서 이거 뚫리지도 않죠? 아. 네. 자 여기서 자이리 사이페이는 지금 속도 내야 돼요. 예. 네 무조건 빨리 정리하고 외곽을 써야 됩니다. 이거 네, 대한민국 이 건물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네. 연막탄을 뿌리고 왼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만들어보는 들어가서 좀 얼굴 보고 좀 빠져나왔습니다. 로키가. 자기장도 네. 지금
어 중앙 쪽으로 네. 어, 일단 걸쳤어요. 일단 걸쳤어요. 아 이거 서울의 산인데요. 네. 자, 서울 선수가 안쪽으로 진입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 자 나와 있다가 지금 여기. 자 근데 아직 석탄이 안 들어와서. 네. 자 연막탄 그리고 재정비. 재정비 해야 됩니다. 어디 있는지 그 정보를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고. 네 지금 계속 그 말씀해주시고 있는 그 포인트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 터키 와요. 터키 와요. 네. 지금 백업이 안 됩니다. 지금 나눠졌어요. 안쪽에서 그래도 들어오는 그 동선상 영국이 좀 쏴줬었거든요. 네. 네. 아 서울까지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소독 손 올리면 안 돼요. 한데요. 자 저기가 이제 뒤쪽이 철문이라서 뒤쪽 통로에서 살리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천천히 여기 시간이다 보니까 카운터 뒤에서 자 네, 래쉬와 이놀릭스가 한번 끌어줘 끌어줘 아 이놀릭스 해주네 자 이렇게 해줘야지 만들어주면 시간이 지금 필요했었거든요 던져주고 네, 서울 산에 있는 시간 네 시간만 벌어준다면 지금 위로 아 이걸 피하네요 자 침착하게 아. 하나씩 끌어내면서 기회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이거 아르헨티나가 이쪽 한국 쪽보다가 지금 네. 차인 타이페이의 그 내소운 예, 돌격 자체를 막아내기 위해서 화력을 네. 좀 뺐거든요. 그렇죠. 기회입니다 네. 이거. 어, 영국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좀 스쿼딩 유지하는게 지금 못 보태. 네, 지금 유표된 네. 상황을 네. 정확히 인지하고 안쪽으로 성큼성큼 가고 있어요. 네. 자, 터키 대한민국. 정리. 예, 어 대한민국 좋습니다 지금. 네. 판단이 보나요? 진짜 귀신 같아요. 포탑을 아니... 세워준 다음에 의심되는 위치에 에임을 미리 갖다 대고 네. 그 다음에 진입. 자, 베트남. 아, 호주 쪽으로. 네, 베트남 거의 철벽인데요, 지금. 와, 야, 시간 호주와 영국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요. 그리고 네. 서쪽에서는 안정적. 야, 오. 베트남.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본 팀의 그 화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막탄 두세 개 정도면은 그 밑에 한 지붕 두 가족 플레이를 네. 대한민국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아르헨티나도 지금 뒤쪽에 있어요? 있는 차이니즈 타이페이를 네.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연막탄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게 한 번은 가능합니다. 네, 네 다음 자기장. 영국의 화력이 분산됐기 때문에 연막탄을 치고 들어가는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네. 동남쪽? 네. 동남쪽으로 한번 와주나요? 케인 선수가 쐈어요. 아, 이게 서쪽으로 가네. 아... 자, 이 고지대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자, 고지대긴 하지만 그래도 연막을 촘촘히 깔면서 천천히. 아, 이게 로키가. 자, 이거 업어서 이송 가능할까요? 이거. 잘 되나요? 예, 버릴 연막. 수도 있어야 될 것 예. 같긴 합니다만 예, 안쪽에 건... 들어간 이후에 연막 쳐주고 어떻게든 살기만 한다면 예, 올 수 예. 있게 좀 업고 들어올 수 있어요 오, 들어오기만 하면 자, 문만 열어줘야 예.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열어줘서 자, 연막 하나 더 연막 좋아요 연막 좋아요 이노닉스 들어가는 걸 노릴 수 있거든요 자 허킬 나기 전에 천천히 네. 한 지붕 누가 예, 할 수 있다 정말 지금 여러 차례 기절하면서요 네. 올렸으면 정말 힘겹게 가시밭길이에요 그냥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정말 지옥입니다 손 올렸습니다 뒷바닥에 석유가 뿌려져 있는데 거기 불길을 네. 그냥 계속 맨발로 가는 것 같거든요 자 삼바오 기절이면 이거 베트남 입장에서도 지금 한국 불길 아니거든요 하이사키 선수가 위쪽에 가서 도와줘야죠 네. 위쪽 라인이 열려요 맞습니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고 하이사키가 고지대에서 좀 포탑 역할을 해주는데 대한민국 살리고 있습니다 4명 유지됐어요 네. 못 들어오게 막아서고 네, 있어요 베트남이 그런 하이사키 선수가 위에서의 아 근데 이 포지션은 진짜 여러 팀들을 울리네요 네. 네, 하이사키 선수가 지금 고춧가루를 여러 팀들에게 뿌려요 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키를 끌어올리자 지금 순위 4위 자, 대한민국 이제 아르헨티나 차이니즈 타이페이 그 두 팀만 보면 됩니다 위쪽에 네. 일본은 나중에 잡았대요. 이 팀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해줘야 돼요. 나중에. 네, 들어오. 불 붙었어요. 잖아요. 기절 아닌가요? 네. 안틱. 와, 체력이 아 기절. 와, 기절이네요. 자, 네. 이제 하이사키는 팀원들 다 잃었지만 지금 네. 위쪽에서 계속 킬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네, 높은 건물에서 지금 계속 때리면서. 자 여러 팀들에게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리고 있습니다 아, 낙석기까지? 아 근데 결국에는 이게 자기장 상황이 중국 쪽으로 너무 좋아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다음 자기장 다시 한번 중국 쪽으로 좀 가줄까 와 가운데 뚫고 들어가야 돼요 나서 로키 선수까지 합류하는 래쉬 선수까지 합류하는 그런 그림 하이사키 하이사키 아, 위쪽에서 총송이 이쪽에 나 여기 하나 더 넘어오면 그렇죠 그렇죠 네 하이사키 어! 오케이 내게 업어서 이송 던져줘 업어서 이송 쇼탱 가지고 있습니다 로키 두 번째 기절이에요 왜요? 괜찮아요? 아 네 체력. 자 이명 소리 먹이고 들어오는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 닦고. 예, 사람 살리기 좋은 곳이 바로 이곳 화장실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거 점자기장 중국이 먹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캐나다의 그 저지를 하면서 여러 팀의 안 돼요. 자 바로 앞에 있다는 거 좀 브리핑이 됐고. 자 소드오프트 들었어요. 아 지금부터 나갈 수 있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못 나가거든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네 화염병을 너무 일찍 뿌렸어요 화염병 너무 일찍 뿌렸습니다 네 여기 자, 야 서울 네.
자, 차라리 아래쪽을 뚫는 게 어떨까요? 네, 아래쪽을 지금 나가면서 연막 치고 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연막 폴리. 아, 근데 위쪽에서 또 옥상을 지금 쓰고 있다 보니까 아, 1점 먹었습니다. 화염병 너무 일찍 뿌렸습니다. 네. 여기서 야, 서울! 네. 자, 차라리 아래쪽을 뚫는 게 어떨까요? 네, 아래쪽을 지금 나가면서 연막 치고 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연막 폴리. 아, 근데 위쪽에서 또 옥상을 지금 쓰고 있다 보니까 네. 1점 먹었습니다. 자, 하나. 자, 연막탄이 대한민국 얼마나 있을까요? 대한민국 3명 선수가 좀 있고 자, 이거 좀 점자 기능까지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케인 선수의 지금 제약권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진짜 발목을 좀 세게 잡네요. 네, 이노닉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거 창문 자, 어떻게 뚫어야 돼? 안 돼요, 위험합니다. 자, 못 살리고 캐나다 지금 무너졌고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기적처럼 들어간 서울 네, 일단 가운데 들어갔고 네. 네, 지금 세 팀 남았습니다. 서울 선수 들어갔어요. 이노리스가 그냥 뒤에서 키를 감당하고 있어요. 자, 서울 선수 기적처럼 들어왔습니다. 자, 서울이 안 보여. 자, 오는 거 볼게요. 소리 듣고 자, 이거 계단 밑에 못 봤어요. 못 봤으면 위에서 잡아요. 하나. 자, 천천히 서울이 더블 배럴. 자, 일본 옵니다. 일본 더블 배럴. 바로 옵니다. 바로 와요. 이거 좀 힘들었어요. 네. 이런 천재 같은 장기장에서 3위? 진짜 이거는 천금 같죠? 기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상황이에요. 네. 예, 아, 중국 살아나고 있는 것도 알겠지만 뭐가 이상한데 여기요? 잠깐만. 아, 사건의 황제. 와! 맞습니다. 케인 진짜 무슨 장인과도 같은 퍼프 샷건 하나로 네. 1분의 치킨을 또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엄청난 무빙으로 그걸 다 피했어요. 아니, 이 샷건이 안쪽에서 한국팀이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괴롭혀줬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샷건으로 마무리까지 지어버렸습니다. 아, 일본 치킨 가져갑니다. 네. 그래도 저력 있는 모습이 대한민국이 보여줬고 8점을 가져갔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여전히 조금은 불리한 상황이죠. 점수 차이가 조금은 벌어진 상황에서 글쎄요. 이게 마지막 데이포에 모든 게 결정되는데 적어도 한두 마리의 치킨은 무조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점 이상의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영국이 지금 160포인트, 브라질이 151포인트, 베트남이 지금 3등까지 갔네요. 네. 자, 하지만 대한민국과 지금 동점이기 때문에요. 점수 격차 지금 40점인데 충분히 네, 힘들겠지만 맞습니다. 네, 일을 내야죠. 기적을 만들어야죠. 네, 다른 팀들도 영국의 그 순탄한 우승 그리고 또 브라질의 고득점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네. 집중적으로 이 두 팀을 견제하면서 게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